이제 대장내시경 검사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받는 그 검사들 중에서 유독 대장내시경 검사는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. 네네. 왜 그런 건가요? 네,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단계별로 문제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바로 이제 장 정결제. 이게 과거로부터 이제 보통 뭐 3리터, 4리터, 요즘은 이제 2리터까지도 이제 줄은 약들도 네.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마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게 약 자체가 이제 뭐 너무 또 이제 맛이 역겹고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먹는 장 정결제 이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는 인식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요. 두 번째는 검사하는 도중에 장이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네. 이게 맨정신으로 하기엔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뭐 대장내시경 한번 하려면 뭐 각오를 하고 받아야 될 정도였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수면 내시경 방법이 이제 도입이 돼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수면 상태에서 잠을 자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검사 중에 복통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끝난 다음에 또 통증이 있어요. 왜냐하면 검사할 때 대장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좁아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짜부러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하면서 공기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. 이게 이제 장을 부풀려서 팽창시켜서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요즘도 뭐 많은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실내 공기를 집어넣습니다. 실내 공기를 이제 장비에서 이렇게 모터로 해서 집어넣는데 이 실내 공기는 산소, 질소 이게 이제 주성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장 점막을 통해서 전혀 흡수가 안 돼요. 그래서 오로지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배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이 남아있는 이제 이 공기를 배출하기까지 몇 시간 걸리거든요. 그동안 이제 배가 막 뒤틀리고 빵빵하고 막 이렇게 심하게 아픈데 근래 들어서 이제 이 실내 공기 대신에 CO2라고 이산화탄소 가스, 의료용 이산화탄소 가스를 집어넣으면은 의료용 이산화탄소 가스는 장점막을 통해서 15분이면 뭐 거의 100% 다 흡수가 돼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항문으로 다시 배출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 끝나고 수면 내시경 하신 분은 이제 잠에서 깰 정도 되면 이미 이제 장이 이제 팽창됐던 게 다 가라앉아 있죠. 그래서 이제 복통을 안 느끼게 됩니다. 네.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대장 내시경을 좀 궁금하셨던 분들의 그 Q&A를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. 먼저 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와주는 대장 정결제라는 약물이 네.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약인가요, 이게? 일종의 쉽게 말하면 설사약이죠. 설사약인데 우리 보통 변비할 때 먹는 설사약은 그냥 이렇게 아주 심한 그것만 이제 좀 해소해 주는 정도지만 이 대장내시경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완전히 찌꺼기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많이 마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장을 씻어낼 수 있는 그 성분 네, 그 고유한 맛 자체가 좀 역겹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성분은 좀 역겨운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걸 이제 전날 저녁에 또 약을 드시고 또 설사 한참 하다가 새벽에 이제 간신히 잠들었는데 또 일찍 일어나서 또 해야 되고 맞아요. 이게 이제 수면이 이제 부족해 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3일 전서부터 이제 식사 제한을 쭉 해보다가 또 전날은 거의 금식 비슷하게 이제 아주 적게 드시고 이렇게 금식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식사 이제 섭취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평소에 공복 혈당보다 검사를 해보면 한 10mg 퍼센트 그러니까 거의 한 10% 이상 더 저하돼 있어요. 검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공복감을 되게 느낄지. 힘들어 보이는데 좀 편한 네. 이 대장 정결제약은 어떤 약인가요? 이거는 뭐 어떤 개별적인 약이라서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든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이제 장 정결제인데 보통은 한 2~4리터 마시는데 이건 1.38리터만 마셔도 되고 아침에 한 번만 마셔도 되고 한 번만 예, 그 성분 자체가 다른 성분들은 이제 좀 역겨운 성분인데 이거는 좀 이렇게 아주 그 일종의 그 당 성분입니다. 그래서 네. 달콤하고 또 상큼한 이런 맛이라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편해하십니다. 편해하셔서 이제 이런 약들을 이제 또 사용하시고 또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제 한 2리터까지 줄은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은 과거보다는 많이 편하게 검사를 네. 받으실 수 있습니다. 4리터를 마시는 것보다는 2리터나 1.38리터가 당연히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그 논문에 보면은 환자분 이제
이 장정열 때 드실 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맛보다도 양입니다. 양이 너무 많다. 네, 이걸 힘들더라고요. 제일 힘들어하고 두 번째를 맛이 너무 또 역겹다. 이게 두 번째니까 네. 사실은 이제 양이 이제 더 결정적이죠. 아, 양도 네. 줄었고 네. 이제 맛도 주스마신 네. 그 편한 네. 약이 있다라고 말씀 네.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할 때 뭐 복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뭐 검사할 네. 때도 검사 이후에도 네. 네. 실제로 네. 있나요? 네, 그러니까 이제 그 수면을 안 하고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.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표현 좀 뭐하지만 좀 고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. 물론 조금 쉽게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. 근데 네. 대부분 분이 이제 힘들고 그래서. 이제 수면으로 하면은 이제 복통을 안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수면을 또 가수면이라고 해서 약간 뭐 완전하게 수면 상태를 유도하지 않고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이제 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. 이제 그거는 이제 역시 이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네. 그리고 검사 후에 느끼는 복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내 공기를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한 서너 시간, 대여섯 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복통을 느낄 수 있어요.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50% 병원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검사를 받으면 검사 후 복통도 이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제 공기 대신 사용하고 그리고 수면으로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네. 좀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복통 이외에도 내시경 검사를 조금 망설이게 하는 원인들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? 예,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하는 게 장 저 내시경하다 이제 일단은 이제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겁내는 분들이 있죠.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예, 이제 수면 내시경하다가 뭐 사고 나는 거 아니냐, 뭐 이제 간혹도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네. 근데. 독일인가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은 뭐 한 10만여 건의 수면 내시경 검사를 이제 쭉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뭐 사망에 이르는 이제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. 그런데 이제 응급실 이제 좀 상태가 심해서 이제 아주 응급 조처를 한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이 수면 내시경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심한 질병이 있어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한 경우에 이제 네. 그런 예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제 건강한 분들은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. 대신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돼요. 이게 산소농 이제 측정을 이제 쭉 이제 산소 포화도라고 그러죠. 그걸 측정해 가면서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지는 듯하다 그러면 고개만 이렇게 제껴주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. 대부분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장 천공. 장이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장벽이 한 2m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얇아요. 그리고 네. 약하기 때문에 빳빳한 내시경으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또 아니면 용종을 잘라내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한 1000 내지 2000명 건 중에 한 건 정도 발생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돼 있고요.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장 정결을 그래서 깨끗하게 잘 해야 돼요. 아무래도 지저분하면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지만 숙련도가 높은 의사가 이제 천공률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. 미국 소화기 내시경학회에 발표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검사 경험 상위 25%의 내시경 의사가 검사한 경우 하위 25%가 검사한 경우보다 장 천공률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. 한 3배 차이 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많이 이제 한 경험 있는 의사한테 받으면은 이런 문제는 이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사실 되고요. 장 천공이 되더라도 네. 또 이제 빨리 조처를 취하면은 간단하게 또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감염 문제. 감염. 이제 내시경을 통한 이제 항문으로 해서 장으로 들어왔다 나온 이 내시경이 이제 그걸 일회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제 또 계속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저는 첫 타임으로 검사해 주세요. 아침에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. 새로운 기기로. 그렇죠. 이제 새로운 다 기기로. 이제 그날 새로 이제 시작할 때 첫 타임으로 하겠다. 이렇게 고집 피우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철저하게 대부분 병원에서 철저하게 소독을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그런 크게 염려 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희 이제 또 시청자님들께서 이 대장 내시경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 계속 전화 주고 계셔서 잠시 또 고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 연결할게요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
아,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고민이 좀 네. 있으실까요? 아, 네. 아, 저기요. 요즘에 한 몇 개월 좀 됐어요? 한 2, 3개월, 3, 4개월 됐는데 네. 아침에 아침 먹기 전에 화장실을 어떤 땐 두 번, 세 번도 갈 때가 있어요. 속이 좀 안 좋으면서 그러면은 변도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게 깨어나지가 않아요. 변을 봐도 볼 때도 깨어나지 않고 이게 좀 설사식으로 이렇게 묽게 나올 때가 많고요. 예. 그래서 대장에 문제가 있나 네. 싶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 중이었거든요. 아. 내시경을 해야 될까? 작년 대장년과 작년에 종합 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을 안 했어요.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했거든요. 네. 대장 내시경은 그 2년 전에 했고요. 그럼 3년이 넘었죠? 3년 전에. 네. 3년이 알겠습니다. 넘었죠? 3년 전에 이제 검사를 이제 제대로 잘 하셨다면은 사실은 네. 뭐 이 증상 때문에 꼭 다시 해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한 4, 5년 주기로 한번 하셔야 되니까 걱정되시면 한번 하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중간암이라는 게 있어요. 대장암이. 우리 이제 아, 네. 보통 이제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뭐 이 용증 있을 때 2년, 없을 때 4, 5년 내 한번 하면은 대장암이 전혀 안 생기냐? 간혹 생깁니다. 안타깝게도. 그걸 중간암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아까 그 97%는 용종 단계를 거쳐서 간다고 그랬는데 용종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생기는 암이 한 3% 정도는 최소한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간혹 이제 이게 검사를 해도 뭐 장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검사가 안 된 부분에 혹시라도 이제 큰 용종이 숨어 있었거나 그러면 그게 그 사이에 대장암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려를 다 감안하면은 증상이 있고 걱정되시면 검사를 한 3년 됐어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이제 이렇게 듣기에는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들려요. 이제 자주 배가 이제 가스도 차고 좀 배도 좀 살살 아프기도 하고 설사도 이제 자주 나오고 이제 자꾸 화장실 가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죠. 네,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드려도 될까요? 네, 그러면 그건 대장암하고 저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? 그거는 이제 이거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대장암이 있어도 이건 또 따로 과민성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 증상이 대장암 증상이 아니라 그래도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대장암 증상 자체가 이렇게 흔치가 네. 않으니까 제가 뭐 이거는 지금 장 속이 뭐 100% 문제 없습니다 말씀 못 드려요. 네. 제가 이제 증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아, 네 시청자님 네,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네. 여기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지금 과민성 장 증후군의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고 어쨌든 용종을 발견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시니까 한번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한번 참고를 하셔서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.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보다 좀 긴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. 이건 놓치면 안 된다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장이 깨끗하게 청소돼야 돼요.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식사 조절 같은 것도 잘 많은 분들이 이제 까먹어요. 깜빡하고 이제 드시잖아요. 색깔 있는 네, 드시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 정결제도 이제 또 이게 이제 복용법이 저희가 보기에는 간단한데 이제 막상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이게 또 복잡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제대로 잘 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잘 그걸 이제 숙지를 해서 잘 읽어보시고 그 시간에 적절히 맞게 그리고 이제 끝까지 잘 따라서 그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장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선종 발견율이 거의 뭐 42%가 감소한다. 거의 반은 놓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장 청소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조기를 하더라도 이제 의사가 좀 경험이 많고 이래야지 아무래도 이제 더 이렇게 구석구석 철저하게 더 잘 찾아낼 수 있어요. 저희도 이런 말씀 조금 뭐하지만 저희 병원에 이제 의사가 여러 분 계신데 의사마다 용종 발견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. 근데 그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아주 계속 유지돼요. 어떤 분은 이제 제일 많이 발견하는 분도 있고 조금 덜 발견하는 분. 물론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거 봐서는 의사에 따른 또 그런 차이도 있어요. 그게 아마 숙련도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
이런 거 저런 거 잘 감안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마다 용종 발견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. 용종을 많이 발견하는 병원도 있고 조금 이제 발견율이 떨어지는 병원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, 이 병원에서 검사를 정확하게 잘 하는구나. 이걸 이제 알 수 있죠. 그런 것들도 병원에 한번 문의도 해보고 확인도 네. 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선은 병원에서 안내를 해준 그 정결제를 섭취를 잘 하고 좀 드시지 않아야 하는 음식들 조금 잘 멀리 하시고 네. 또 의사가 얼마나 좀 검사를 많이 해봤는지 숙련된 의사의 기술 그리고 이 병원에서 용종을 얼마나 많이 좀 뗐는가 이제 그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집 주위에서 한번 잘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